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소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만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으로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지내왔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려는 마음을 추스리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을 세우게 하시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씩씩하고 담대하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사오니 그 힘을 누리면서 그 능력 안에서 잘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여, 기록한 말씀, 선포된 말씀 모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친히 풀어주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아버지여 깊은 속에까지 내려가서 진정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변화되는 성화되어가는 기둥 같은 잘 박힌 목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한 두 달이 넘도록 서로 대면을 못하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 참 반갑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 힘이 나더라고요. 그냥 영상 예배 드린다 그래도 그것이 한 예배를 한 반만 드린 것 같잖아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 소중한 예배를 잘 지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전염병도 물론이려니와 또 행정당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디 스타벅스 어디 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한 3일 문 닫고 소독하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디서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 전국 교회를 다 행정명령을 내려버리니까 그것이 부당하지요. 그래도 우리로서 또 조심해야 할 영역들은 또 조심하면서 그렇게 잘 기도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사업가가 굉장히 골동품 모으기를 좋아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럽에서 중세에 사용하던 어떤 도자기 하나를 아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런 것은 이제 뭐 경매하면서 이제 막 고가에 낙찰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이제 알아본 결과 어떤 미국 사람이 사갔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 해가지고 또 자기가 돈 더 주고라도 사올 요량으로 열심히 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한 사업가가 그것을 샀다 하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했더니 그것이 바로 자기더랍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사서 창고에 넣어놓고 깜빡 잊어먹은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웃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이 지금 에베소에서 신령한 복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땅의 복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다 하는 것이 느껴지시죠? 땅의 복은 왜 우리가 추구하고 싶습니까? 내 눈에 보이거든요. 가시적으로 내 눈에 보이고 또 내가 그것 갖고 당장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땅의 복은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이제 금방 그 골동품 수집가처럼
이미 자기가 받아놓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흘러가 버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2년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거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울이 떠나면서 아볼로가 그 교회에 담임을 했어요. 아볼로가 떠나면서 디모데가 담임을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교회가 바울부터 시작해서 아볼로, 디모데를 거치면서 굉장히 교회의 말씀의 뿌리가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흔들려요. 이단이 와도 잘 색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계시록 2장의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너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행위가 굉장히 올바른 교회였어요.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어요. 그리고 인내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좋기 때문에 결실이 있었겠지요. 인내를 많이 했으니까 인내한 흔적이 있었겠지요.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수고한 열매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주 열심이었어요. 부지런했어요. 그리고 잘 견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잘 분별해갖고 나중에 저 뒤에 보면은 다른 교회들은 이단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니골라당이 그 교회에 와서 판쳐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잘 분별해서 그것들을 색출해냈고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이고 중심 거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업적과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찾아가지고 그걸 회개하고 계산해서 그리고 돌이키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 너희들에 갔다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즉 교회를 문을 닫게 해버리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좀 심하네. 이렇게 행위도 훌륭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인내도 많고 뭐 주를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이고 처음 사랑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것 좀 살짝 까먹었다고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뭡니까? 행위의 열매가 많았어요. 인내의 흔적이 많았어요. 수고의 업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뿌듯해. 우리가 뭔가를 수고해서 뭔 업적을 일으켜놨을 때 내 스스로도 내가 장하잖아요. 야, 잘했다. 수고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네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잘했구나 하고 내가 대견하지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칭찬을 많이 해요. 또 에베소 교회 봐봐. 교회는 모름지기 절해야 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내가 생각해도 뿌듯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단순히 시간차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왜 잃어버렸냐 하면은 너무 눈에 띄는 업적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취하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세 명 있었다 칩시다. 그 셋이 한나는 저 어디 오지에 가서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또 하나의 아들은 그냥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 참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사재를 다 털어가며 자기 교인들 어려운 사람들 다 돌봐줘가며 그렇게 한 아들이 하나 있었다 쳐봐요. 하나는 또 귀한 장로로 돈 잘 버는 사업가나 의사나 된 사람이 자기 돈 번 것에 10분의 8, 10분의 9를 갖다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듣겠습니까?
아니, 권사님, 권사님은 자식들을 어떻게 기억한디? 어쩌면 세 아들들이 그렇게 다 훌륭하고 그렇게 다 믿음 있는 삶을 사시고 정말로 신령한 복을 줄줄이 받았네요. 그러시겠죠? 그러면은 맞아, 주님,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이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내 속으로는 내가 그래서 얼마나 저 애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애들을 놓고 기도한 줄 아냐? 내가 저 애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가 얼마나 애들한테 기도하고 교육하고 성경 공부시키면서 산 줄 아냐? 하는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업적과 수고와 행위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이 잊어버려진 거예요. 그 근본이 무엇이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 복을 줬는가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상위 1% 안에 살 수 있는 기득권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학벌 빵빵하지, 집안 좋지, 돈 많지, 버릴 것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팍 만나고 나서 이제 이 천국에 대한 복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그토록 애써서 추구했던 가말리엘 문하생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 모든 것을 갖췄던 것이, 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이것은 배설물이구나. 저는 옛날에 주일학교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학교에도 피아노가 없었어요. 우리는 시골 학교라 올겐, 올겐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어느 교실에서 음악 시간 했는가 봐가지고 그 교실에 올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면 선생님이 뒤에 키 큰 애들 6명 가가지고 그거 들고 오느라 그러면 그 교실에서 낑낑대고 그거 갖고 우리 교실 앞에 하면 선생님이 바람 삑삑 난 그 올겐 해가면서 입 쫙쫙 벌리고 노래 부르고 그랬죠. 그러는데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 1년 중에서 교회 행사보다도 더 재밌는 행사는 없었어요. 여름 성경학교하고 성탄하고 그럴 때 봐요.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가. 그랬더니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전부 종이, 흰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 이제 공작 시간에. 그래갖고 거기다가 피아노를 그리는 거예요. 건반을. 그래서 검정색으로 칠하고 그래갖고 그것 갖고 이제 막 도미도미, 살찐도미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게 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어느 날, 몇 년이 지나서 우리 동네 어떤 집에 아이 길 가는데요,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절할 뻔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어디서 도시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피아노를 가지고 이사를 온 집이었어요. 그래갖고 거리 지나가면 똥땅똥땅 하는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진짜 피아노를 보면 그 하얀 종이, 손바닥만한 종이에다가 검은 건반, 흰 건반 그리면서 그것 갖고 도미도미 도미도미 한 그것이 얼마나 우습게 여겨지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야, 이거 종이 조각에 불과하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세상 업적과 세상 성공과 세상의 박수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 신령한 복을 깜빡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택함받지 않았으면은 여기 와서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처음에 누가 가작했거나 아니면 엄마가 모태신앙이어서 인도했거나 아니면은 누구 친구가 전도했거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여기 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지나놓고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 그때 나를 전도했던 우리 앞집 아줌마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구나. 그거 다 말하지요. 그때 나하고 그렇게 교회 가자고 기도했던 바로 그 내 친구, 그 친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창세 전에. 감이 안 와, 감이 안 와. 우리는 보통 1900몇 년이거나 저 젊은 애들은 2020년, 2000년 넘어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적혔으니 감은 안 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내가 좀 택함 받을 만한 뭔가가 있었을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뭔가 좀 나은 것이 있었을까요, 주님?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택하고 나서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베드로 전서에 나오죠? 그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갖고 누군가를 향하여 복음을 듣게 해요. 그 복음 들었다고 여러분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듣고 나서 뭔가 그것이 믿어져요. 믿어지고 나서 뭔가 모르게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져가고 깨달아져가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섭리와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니 정말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갖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말밖에 안 해. 그것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간은 정녕 죽으리라에 전부가 다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정녕 죽으리라요. 우리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인 우리 인생을 뭘로 바꾸시려고? 정녕 살리라로 바꾸시려고. 정녕 살리라로 바꾸라니, 정녕 죽으리라가 정녕 살리라로 그냥 바꿔지겠냐고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한 대가가 성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가 많이 설명했죠. 이 대속하다는 것, 구속한다는 것,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는 거, 이 말은 뭔 말이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를 팔 때 노예를 하나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거 100만 원이요 하고 놔뒀어요. 노예 시장에서 물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요. 너무 비싸요. 10만 원 깎읍시다.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해가지고 돈 딱 줘요. 그 살 사람이 파는 사람한테 돈을 지불할 때 하는 얘기가 테텔레스타이예요. 그 말이 다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녕 죽으리라 해서 정녕 살리라로 바꿔지는데 많은 것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 지불을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버렸고 그 죄의 노예의 사슬에서 풀려버렸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 후서 했죠.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강권,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하게 끌어당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혼자만 십자가에 죽고 만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데 나는 아니올시다 하는 사람은 아무리 밥 차려놨어도 자기가 숟가락 들고 안 먹으면 자기 배는 안 고파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만 택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택해서 안 믿은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모든 인류한테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들어도 절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심령 속에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려가지고 세상 가치, 세상 문화, 세상 전통, 세상 상식,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것을. 그런데 세상의 것을 뱃속에서부터 듣고 배우고, 텔레비전 한번 광고 봐보세요.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이 정도는 입어줘야 된다. 이 정도의 집에서는 살아야 된다. 이 정도는 누리며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한테 막 제공하죠. 요즘은 스마트폰 있어갖고 자그마한 아이들도 그냥 그놈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세상의 가치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예수를 믿고 내가 아멘입니다 해놓고도 그것에서 못 벗어나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세상 신은 악한 영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도록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을 혼미하게 해버려. 그래가지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셔가지고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하신 그 예수가 전부 우리를 보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 같이 죽었어요. 안 믿어지십니까? 그때 같이 죽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에요. 같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을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전부 똑같은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세요. 도마도 심어보세요. 처음에 도마도 하나 열리면 조금 있다 그것하고 똑같은 도마도가 또 열리죠. 고추 심어보세요. 고추 하나 열리면 조금 있다 똑같은 고추가 또 열리고 그래요.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 구속함으로 테텔레스 다 해가지고 우리의 그 모든 죄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바울이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얼마나 그것이 천국에서도 놀랄 일이어가지고요. 천사들도 놀래버려. 하나님, 어떤 이런 비밀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비밀의 경륜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아니, 저 인간이 뭐라고? 저것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하나님. 소, 돼지같이 피조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쟤네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가지고 쟤네들 속에 영혼을 불러일으켜서 쟤네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가지고 세상에 정령 죽으리라 인 인간을 정령 살리라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것은 천사가 생각해도 기이한 일이요. 천사도 흠모할 일이요. 이것은 비밀이고 미스터리네 하고 놀랄 일인다 그거예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바울이 그걸 생각하니 자기가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느님 거기서도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면 수석이요 수석 수제자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려고 그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부잣집 힘 있는 집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그 학교에 보내려고 지금 같으면 하버드 보내려고 그 난리를 친 것처럼 돈도 있어야 되고 문벌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참으로 배설물이구나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니 찬송하리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하셔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셔요. 교회들 가운데 안타까운 것이 성령을 모르고 부인하고 구하지도 않고 하는 교회도 많고 그런 신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을 소홀히 여기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겉껍질만 남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은 첫째 뭐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박사학위 많이 받은 사람들 여기 앉혀놔 보십시오. 말씀이 안 들어와. 저 사람 뭔 말인지 모르고 맨날 졸리기만 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다가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철학은요.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부터 철학은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지난 9월 30일 날 추석 전날 나훈아 씨가 KBS2에서 2시간 반 동안 공연을 했어요. 물론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잘하고 또 정부한테도 쓴소리하고 KBS 보고도 앞으로 좀 거듭나게 잘하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박수를 받았다 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도 듣든 안 했어도 한번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새로 나온 신곡 중에 테스형이 있어. 테스형. 저것이 무엇인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를 한테 자기가 물어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세월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저도 몰라. 대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참 많은 사람들의 그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노래였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철학은 네 자신을 알라부터 시작하지만은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요, 깜빡하다 잊어먹어요. 내 신앙의 본질이고 첫 단추인데도 깜빡하다. 어떤 사람은 업적 좋아서, 행위 좋아서, 칭찬받아서 깜빡 잊어먹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내 인생이 탁탁해서, 그건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나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고 성부가 성자가 무엇인지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지금 내 일이니라 하고 그것에만 모든 것이 박혀갖고 있을 때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잊지 말아라. 그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가 아니고 아,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시골에 있는 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대요.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요. 읽은데 거기가 미션스쿨이었는데 그 이제 교목 되시는 선생님이 목사님이 말라기를 딱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말라기 읽은 분들 다 아시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지니 너희가 망아지같이 뛰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설교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말씀이 갑자기 자기한테 정말로 밀물이 밀고 들어오듯이 자기 가슴속으로 밀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주체를 못해. 그래서는 그때부터 야, 이 자기는 그때 말라기라는 것이 성경에 처음 있는 줄 알았대. 처음 봤대.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자기가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성경을 보자 하니까 정말로 성경이 아주 꿀처럼 달아가지고 시간만 나면 성경 보고 시간만 나면서 뭐 1년에 뭐 열 몇 권을 보게 되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성령이. 성령은 말씀을 믿어지게 해요. 성령은 말씀을 통찰하게 해주셔요. 그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인. 딱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보증이 된다는 것은 약혼 반지, 결혼 반지. 반지를 딱 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저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이제 저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하고 서로가 소유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의 것, 성령님은 나의 것. 그렇게 하면서 성령 속에서 살아가는 이 기막히게 노래 여러분 봐보세요. 진짜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처음에 이렇게 아주 이 말씀이 그냥 갑자기 팍팍 자기 가슴으로 들어오고 지금까지 그냥 읽었는데 맞네 맞네 그러네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좀 설교를 덜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제가 일주일에 세 번을 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주일 끝나고 나면 수요일 설교해야 되고 수요일 끝나고 나면 금요일 설교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또 주일 설교 또 돌아오고 그래 놓으니까 거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해. 오늘 또 에베소서 이렇게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정해 놓으면은 제가 이제 계속 처음에는 이제 잘 살펴보고 주석도 보고 그래 하고 이제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며칠 동안을 그 말씀을 제 가슴에 둬요.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산에 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그러네 그러네 하나님 참 그랬네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의 참 이제 그 따뜻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저서 이제 산책을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보증이 되게 하셨어요. 인을 쳐줘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를 하셔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 성령님의 뜻은 A인데 나는 자꾸 B로 고개가 돌아가네. 그러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것을 생각하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교인들아
제발 너희들이 업적 많다고 행위 훌륭하다고 수고 많이 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칭찬받는다고 나는 기본은 돼 있지 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는 사이에 네 기본은 흘러떠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 바울이 자기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요, 어느 누구나 신앙이라는 것이 전진 아니면 후퇴예요. 제가 맨날 말하죠. 현상 유지는 본인이 착각할 따름이요. 내 속에 하나님 있어 하면서 나는 현상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이 전진하지 않으면은 신앙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인들을 주는데도 그 사인을 자기가 캐치를 못해.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지 뭐. 아이, 그 자식이 나한테 사기쳤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하나님은 돌이켜 돌이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나는 네가 온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만 바라기를 원한다. 제가요, 이제는 우리 애들을 기도할 때 그 일상적인 기도들은 그냥 한두 마디 하면 끝내요. 깊은 기도는 주로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정에서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서로 내려놓는 자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제 요새는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그것을 놓고 바울이 저 사람들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원함이 없어서가 아니다. 중보기도 하는 자가 참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솔직히 신앙은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영빨 센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옆에서 살짝 보조자예요, 보조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와 간구와 골방의 기도로 들어가져야 돼요. 그래 놓으니까 바울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에베소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지혜예요.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한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분별되어지는 그 분별력이 지혜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 사람한테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는 내가 연구하고 분석해서 온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겠죠. 그 은혜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 계시는 뭐예요? 주님이 뭔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것이 계시예요. 아, 주님,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뭔가 한 가지 어떤 일이 딱 있을 때도 아하,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지금 계시하시네. 그렇구나, 아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안다는 건 맨날 설명했죠. 그건 뭐 머리로 알고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니고 야다의 하나님, 체험하여 아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자랍니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자라요. 왜 안 자랍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제대로 알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소. 하나님, 나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없어. 없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끝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세상 가치, 세상 지식, 세상 상식, 그 모든 것들로 나를 지금까지 채워왔잖아요. 40년, 50년, 60년, 70년 전부 그렇게 채웠잖아요. 학교 교육이 그렇고 집안에서 안 믿는 집안에서 가정 교육이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서 교제가 그렇고 그렇게 왕창 세상 것으로 채워놨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하셔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으셔서 지금까지 세상 가치로만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고린도서 옛날에 설교하면서도 그랬죠. 하나님이 많은 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전부 다 광야 생활하고 전부 다 열 가지 기적 애굽에서 체험하고 나와가지고 세상에 그 놀라운 홍해를 맨땅 걷듯이 걷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만나 먹고 반석에서 샘 먹고 그랬어도 그들이 절대 다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많은 기적과
말할 수 없는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그들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배반해갖고 금송아지 떡 만들어놓고 이것 보고 이것이 금송아지다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상인지 여호와인지가 불분명해. 우상을 죽었다고 세워놓고 아이고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서 우상 만들었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호와를 만들었다 여호와의 신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놓고 하나님 섬기듯이 섬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이 사람들이요. 마음 눈이 좀 떠지게 해주십시오. 마음 눈. 우리가 육신의 눈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흐리해요. 제가 좀 책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책을 읽어도요. 많이 못 읽어요. 한 시간 읽으면 다시 또 눈이 좀 침침해지고 하니까 덮어놓고 또 한번 저 하늘도 쳐다보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물 한 잔도 마시고 그렇게 한 10분 정도 쉬어주다가 또 다시 앉아서 또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희미했던 것이 돋보기를 딱 쓰는 순간 밝고 똑똑한 글씨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희미해진 내 심령 정말로 클리어하지 못하고 항상 무엇이 덥게 쓰여져 있고 검은 연기, 안개 연기 속에 자욱한 것 같은 이 내 심령이 하나님 좀 밝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밝아지기 시작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눈이 밝아져갖고 밝아서 뭐 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라고. 불러! 주님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확실한 말을 놓고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인지를 모르고 다른 데서 자꾸 가치를 정체성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냐고. 공부 잘해서 정체성을 갖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정체성을 갖고 싶고 지위 올라가서 내 정체성을 거기에 두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 된 사람은 목에 힘주고 안 된 사람은 그냥 또 부끄러워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제발 이 사람의 부름이 왜 주님이 불렀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요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기 전에 한 일이 뭔 일인 줄 압니까? 우리를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한 거예요.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세상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 홍수처럼 밀려드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주님의 안식 속에 들어갈 때 그 힘이 와요. 애들은요 먹은 것 말고도 애들은 엄마 품에 있기를 좋아해요. 이따가 엄마가 안 보이면 앙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한테 안겨 있는 것이 이 애들은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한 거예요. 주님께서 안식하시고 모든 것 창조하시고 주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래놓으니까 여섯째 날 만들어진 아담은 눈 떠보니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이 아담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전부 다 만드셨다 그거예요. 그러고 아담이 눈 딱 떠서 일어나 보니까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충분히 누리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 그냥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돈 벌어야 되니까 못 와. 옛날에 우리 큰언니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방학 때 교회 가서 예배 가서 딱 앉았으면은 세상에 11시에 예배 시간이면은 11시 15분에 와. 11시 15분에 와갖고 이제 딱 봐갖고 내 옆에 와. 언니 왔어? 그러면은 시계만 봐. 얼른 가려고. 왜? 가서 돈 벌라고. 그 가축병원 하는데 더군다나 장날하고 주일이 겹치는 날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그 동물학과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놓으니까 전라남북도 제주도 앞에서 전남대학교 수의과 하나밖에 없어. 그래놓으니까 어디 쫙 몇 개 군에 걸쳐서 수의과 병원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소병이나 돼지병이나 왔다 그러면 이제 돈을 긁어 모은다 그랬잖아요. 장날은 사람들이 더 많아. 그거 돈 벌고 싶어갖고 집사가 돼갖고 안 올 수는 없고 15분 늦게 와갖고 시계 보고 또 시계 보고 그러고는 목사님 축도하자마자 쏜살같이 눈 떠보고 목사져 버렸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여도 무엇이 우상이든지
그때 우리 언니하고 형부는 돈이 우상이었어요. 무엇이 우상이든지 그 우상한테 사정없이 뒤통수를 맞아요. 아이고 무섭대.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소홀히 해버리고 스쳐 지나가 버리죠. 그러면 막 이 사업이 망하기를 시작하는데 막 직닥직닥 정신이 없이 망해요. 심지어 먹을 것도 없을 만큼 망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언니 하는 말이 이 대명천지에 끼니가 없다고 어디 가서 말하냐. 그동안에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이. 그래갖고 교회 와가지고 주님 나 부끄러워서요. 어디 가서 쌀 외상으로 주란 말도 못하겠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에 앉아서 사흘을 교회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물만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읽고 이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 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택한 자, 이렇게 곁길로 우상 숭배하고 돈이 우상돼갖고 곁길로 계속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돌아와. 아무리 사인을 줘도 모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발 그러기 전에 마음 눈이 좀 떠지기를 원합니다. 제발 마음 눈이 좀 떠져서 무엇을 알아요? 왜 불렀는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면 왜 불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업가는 사업하면서 교수는 가르치면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나를 예정하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인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기로 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내 자식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맨날 어디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 붙드는 거 그것만 기도하고 주님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면 이루어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줘. 이루어주지만은 여러분 평생을 그 짓거리만 하고 살라냐고요. 우리가 아기 때는 아기 노릇을 해야지요. 아빠가 어디 갔다 오면은 아빠가 줍니까? 아빠가 갖고 온 선물이 좋습니까? 아기 때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지만은 점점 커가면서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돌아가시고 나면은 알겠더라고. 나도 우리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입니까? 35살에 과부 돼가지고 자식 다섯을 그 시절에 대학을 다 가르친 기가 막힌 어머니잖아요. 그것도 기가 막히려니와 나는 나중에 생각하니까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을 앞에 놓고 내가 너희들 가르치느라고 고생했다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저는 훌륭하더라고. 참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그런데 너무나도 어머니한테 내가 참 함부로 했고 소홀하게 했고 그냥 혹시 뭔 일 있어서 한 몇만 원이라도 어머니한테 드리면은 어머니가 아이고 너도 애기들하고 쓸 때 많을 텐데 뭐하러 나를 도는 줄 아나 괜찮다 그러면 참말 괜찮은 줄 알았다니까. 그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하니까 참 내가 참 심했구나. 세상에 그 시절에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어머니를 참 심했구나. 그것이 여러분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요. 말 안 해도 그 마음이 헤아려지면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나이가 몇십 년을 먹었어도 맨날 애기 아버지가 주는 선물 그것만 똘까닥 따먹고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들 안 해. 더 이상 발전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제발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단어가 4개가 써요. 힘, 강력, 역사, 능력. 말만 다르지 전부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힘 그 뜻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은 지금 뭔 말이냐면은 한 인생이 한 사람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와 예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오는 이것이
보통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보통 일이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봐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갔지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노예는 우리가 다 세상의 노예였어요. 바로는 사탄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물이 변해서 나일강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멋이 되고 엄청난 재앙들을 다 뿌리지요. 그런데도 바로가 내보냅니까? 안 보내요. 절대로 안 보내요. 마지막 최후의 열 번째 재앙, 자기 첫 새끼들을 다 죽어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안 보내죠. 즉 뭐예요? 우리를 사망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데는 그만큼 사탄의 저항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힘, 강권,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하나님이 그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사망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것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까 돌아가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살아났고 그렇다면은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능력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하고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능력을 행했다 그러면은 엄청 저 사람 믿음 좋은갑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종인갑다. 그러니까 그러지. 그러고 우리는 그것하고 상관없는 줄 알아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능력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주님 편에 딱 붙기로 작정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엄청난 역사와 능력, 즉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따라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몸인 지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가면 몸도 따라가지요. 머리가 가면. 그 다음에 머리가 멈추면 몸도 멈추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혼연일체지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한국교회에 믿음으로 잘 살아내지 못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니까 성령에 대한 간구가 없어요. 성령에 민감하지를 못해요. 그냥 흘러가버려. 성령께서 분명히 뭔가 지시를 해도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우연으로 돌리고 그냥 흘러가버려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민감하게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께서 몸인 나, 지체인 나를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멈췄을 때 나도 멈추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자신을 위하여 먼저 간구하십시다. 내 자신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어떤 수고들을 감당하셨는가 때마다 시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그대로 몰입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내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어제 알았던 하나님 오늘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한 하나님 내일은 더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요 어떤 연기 같은 것들로 세상에 잡다한 어떤 베일에 쌓여있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 제 심령 속에 마음 눈이 감겨져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이 꽉 잠겨져 있는 검은 연기 같은 이것들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른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를 불러가지고 결국에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8, 90년 사는 동안 먹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나한테 누가 여기서
100억을 준다고 해보자. 우리가 100억이 생겼다고 해보자. 내가 여기서 지금 살아가는 것에서 한 개도 나는 안 틀리게 살 거다. 내가 100억 생겼다고 그냥 맨날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도 안 할 것이고 맨날 어디 그냥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고 그냥 해외여행 다니도 않을 것이고 나 이대로 살 것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100억이 지금 나한테 준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자식들은 지그들 알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그리고 가끔 제가 설교하는 목사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나한테 설교할 시간이 딱 한 번만 남았다고 치자. 그리고 한 20분 정도를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나는 뭔 설교를 할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것도 생각해봤다, 저것도 생각해봤다 하는데 공통분모처럼 딱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이 현실, 이 크리넥스 티슈통을 보는 것 같은 이 현실보다 더 현실이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그 설교를 내가 마지막으로 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 알렉산드라는 하버드대학의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이자 박사고 뇌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예요. 그 사람이 미국이니까 조금 교회적인 분위기는 있었겠지요. 그렇지만은 전혀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해서 자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뭔 천국을 봤네 그러면은 아 저것은 전부 뇌가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뇌가 만들어내가지고 축적되었던 경험이나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것이나 그런 것들이 뇌의 영향으로 환상이나 환각으로 보일 따름이지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딱 못 박아불고 살던 사람이에요. 또 자기 공부가 또 그런 공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갖고 딱 뇌사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나도 그때 우리 올케 언니 마지막 임종 때 병원에 가니까 막 이렇게 그 모니터에 뭐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띠 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뇌사 상태인데 약하게 심장에 어떤 약한 뭣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다가 워낙 이 사람이 업적이 훌륭하고 이 사람이 의학계에서 하는 공로가 크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사망 처리를 안 하고 놔뒀다니까요. 그런데 7일 만에 이 사람이 눈뚝 뜨고 딱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고 자기는 7일 동안 천국을 보았다예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에는 원 제목은 천국의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분 알렉산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체험을 하고 뭐라고 써졌냐 그러면은 이 현실이라는 세계가 옛날에 꿈꿨던 것처럼 자기가 간 그 천국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인 걸 자기는 너무나 생생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가치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관점이 달라져 버려 갖고 그 촉망받던 하버드 교수가 일단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죽음 이후에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강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 전에 우리 여기 제가 말했죠. 총신대 신대원장이 했던 신성종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자기 장모가 권사님인데 내가 참말로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는가?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 저 장모님한테 어떻게 천국을 잘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8일에 걸쳐서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꿈에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지옥도 보고 그러놓으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저기 어디 교회에 전도사 할 때요. 어떤 분이 막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세상에 총신대 합동측 그것도 신학 교수고 대학 원장까지 했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응? 천국을 봤다 그런다고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어디냐. 그 사람 나중에 목사 됐어요. 아마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안 될 것입니다. 그 저렇게 몰상식한 소리를 해갖고 이렇게 한국 교계에 이상한 신비주의를 불러일으키면 되냐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사람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3층천을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기 인생을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것을 제발 잊지 말아라. 이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당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많이 살아봤자 80년, 90년이다. 그런데 나중에 생은 영원한 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 모든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하시죠.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온다. 분명히 다시 와요. 재림하셔요.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그때 만들어 놓은 그 처소 있지?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갈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양쪽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올라가지요. 승천하지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리고 있죠. 그러놓으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보는 데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이 세상 같이 먹고 살면 돼요. 먹고 살면 돼요. 이 세상 가치에 너무나도 올인하지 마셔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말 속에 엄청난 바울의 모든 인생이 다 들어갔다고 봐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정말로 그 주님 앞에 면류관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 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지금 살 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인자 나이들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저 소망하는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간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저 영원한 집을 향하여,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 영원한 처소를 향하여 갈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째서 이 세상 살면서 나그네로 살 수 있었냐? 원인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여기 사는 것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내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내 현주소는 여기지만은 영원한 내 하늘나라의 시민권, 내 주민등록은 거가 돼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에 주시는 그 은혜를 기본 은혜로 우리들이 깔고, 이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 혼미하게 하는 것들, 가치를 막 너 이 정도는 살아야 돼, 그래야 되지 않아 하고 우리한테 막 밀물처럼 다가오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내 가치가 전환돼야 되고, 그것이 그냥 전환이 안 돼요. 보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바뀌어져요. 기도하면서 A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B로 딱 내 생각을 바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으면서 날마다 친밀한 삶으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는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참 부족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풔주신 그 신령한 복을 세상에 있는 세상 복에 그것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그저 나한테 닥친 그 문제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와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를 아버지여 고수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참 가치가 무엇이며 참 안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